네, 이번 시간은 횡문근융해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는 골격근이 그쵸,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던 미오글로빈이 막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그쵸, 신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 근육이 괴사되고 염증이 막 그쵸, 초래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혈관 내에 있던 수분이 그쵸, 이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그쵸, 쪽쪽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혈관의 그쵸, 이 용적을 회복해야 되는 그쵸,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또 그쵸, 근육 주변으로 염증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근육에는 또 그쵸, 주변에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그쵸, 컴파르트먼트 신드롬으로 이어져서요. 자, 여기 부종 때문에 그쵸, 혈관이나 뭐 신경 이런 게 눌리면서 자, 파시오토미가 필요한 상황까지도 올수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수액 공급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가 영아 또는 소아일 때는 볼러스로 킬로그램당 20ml를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쵸, 노멀셀 라인, 자, 아이소토닉셀 라인은 그쵸, 시간당 1에서 2리터 정도 줍니다. 자, 그리고 또 유지요법이 중요하겠죠. 그쵸, 메인터넌스 플루이드를 줘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그쵸, 유릭액시드랑 관련이 있는 질환에선 이렇게 알칼리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살짝 보이시죠? 소변의 알칼리와. 자, 그래서 이런 그쵸, 비본을 먼저 쓰겠죠. 그래서 비본이라고 하는 거는 1mg에다가 그쵸, 1ml. 자, 이런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40ml를 뽑으면요, 딱 40ml 이퀄리브리움을 그쵸,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쵸, 1리터를 이렇게 제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5% 그쵸, DW로 이렇게 제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그쵸, 선택사항이고요. 요렇게 이제 유지요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쵸, 플루이드 열심히 주고요. 또 요량도 굉장히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변량은 보통 저 통상 유지용액의 두세 배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요 정도로 조금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마요글로빈이 더 이상 검출이 되지 않고 혈청 그쵸, CK 그쵸, 수치가 1000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계속 유지요법은 시행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쵸, 소변과 혈청 현재제 모니터링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쵸, 용액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섬세하게 그쵸,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쵸, 요량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루프 이뇨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사이아자이드는 그쵸,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유릭액시드가 지금 그쵸, 막 세포에서 터져 나왔어요. 안 그래도 혈중에 유릭액시드가 많아서 지금 그쵸, 소변 알칼리아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사이아자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요, 하이퍼 유리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그쵸, 그 요산이 쌓이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이아자이드는 쓰면 안 됩니다. 피로세미드나 그쵸, 이런 루프 이뇨제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건 약간 그쵸, 논란의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구액증후군 우려가 있을 경우에 만니톨을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만니톨은 이건 이제 그쵸, 근육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 조직의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액에서 이 마니톨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이제 그쵸, 주변에 이제 그 하이퍼오스몰라리티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성을 그쵸, 마니톨이 이제 이거를 유도하게 되면서 고장성이니까 주변으로 물을 끌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조직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주변에 이런 부종에 의해서 혈관이나 뭐 신경이 압박되는 이런 코액증후군을 그쵸, 뭔가 이제 미리 조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쵸, 의견도 있는데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변의 알칼리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유릭액시드 그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려야 됩니다. 소변을 통해서 pH를 높여주게 되면 그쵸, 유릭액시드가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pH를 소변을 높이다 보면 칼슘 포스포네이트 있죠, 칼슘 포스포네이트의 용해도가 그쵸, 떨어지면서 이게 침착이 될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그쵸, 칼슘과 인이 어디에 쌓일 수 있냐면요, 그 근육 같은 거 있죠, 테두리에 막 쌓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쵸, 칼슘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칼슘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쵸, 고려를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그쵸, 고려를 했죠. 그래서 잘 섬세하게
보통 우리가 그쵸, pH는 한 6.5 이상, 그리고 그 혈청 pH는 한 그쵸, 7.4에서 7.45 정도를 유지하게 잘 써야 되는 거죠. 유지 용액에 그쵸, 잘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그쵸,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플루이드를 열심히 줘야 되고, 그쵸, 소변 알칼리아, 우리가 그쵸, 유지용액에다가 같이, 그쵸, 8.4% 이런 거, 그쵸,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루프 이뇨제, 그쵸, 우리가 요량을 유지할 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쌓여져야 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입니다. 그리고 혈액투석, 그쵸, 이게 안 되면 투석까지도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학생 수준에서 그쵸,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그쵸, 이렇게 일주 동안에 5시간씩 굉장히 이제 무리해서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그쵸, 결국 2일 전부터 소변량이 감소하고 다리에 통증이 생긴 거죠. 이건 이제 랍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 해봤더니 자, 그쵸, CK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어 있죠.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그리고요, 우리가 자멸에서 그쵸, 이렇게 파지티브가 나왔지만 이건 위양성이죠. 적혈구상에서 지금 적혈구가 거의 0에서 1개라고 하는 거는 진성 혈뇨는 아니다. 바로 마요글로빈에 의한 그쵸, 랍도마이올라이시스 상황이죠. 자, 그러면 치료를 골라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쵸, 0.9% 식염수, 퓨로세미드,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 이런 거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학생 수준에서는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